안녕하십니까. 김현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함께하는 영업의 신 114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또그 영업인을 또 키우는 것도 영업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조련한다. 그것보다는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로봇을 상대하는 게 낫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더, 왜? 변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김성혁 지점장님. 사람을 제대로 조련하셔서 그리고 매니저하셔서 아시아 챔피언이 되신 분입니다. 모시고서 어떻게 영업하면 좋은지 또 어떤 영업인은 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혁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또 많은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되는데 오늘은 좀 흑역사 위주로 하기로 네. 했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쩔쩔한 그리고 이야기. 흑역사가 엄청 많으신 정상균님. 네. 아이고, 그래야죠. 흑역사의 산실. 네. 저야 뭐 그냥 네. 전설의 고향이죠. 네, 전설의 고향. 그리고 또 새로운 흑역사를 요즘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연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승현 대표님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깨우쳐 가는 예. 중이세요. 어떤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제또 개인 채널에 올린 방송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매니저 하면서 이걸 깨우쳤어요. 그 당시에 이걸 그때 깨우쳤으면 저도 매니저 지점장 크게 성공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이 보험회사 매니저나 지점장 강의 때 이걸 터트려 주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난번에 또 제가 방송 말씀했지만 제가 보험회사 매니저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우리 대표님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지점장님도 분명히 이번엔 터득하신 분이시고 멀쩡한 사람인데 네. 보험회사만 있어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이 병신이란 말이 지금 잠깐 이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지금 이게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을 미안한 게 아니라 네네. 바보 멍청이 좀 미숙한 것을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걸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장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고. 바보의 법칙 그러면 좀 약하니까 딱 어감이 병신이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쓰는 거는 어디가 불편하신 분을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병신이 왜 됐어요. 그러냐면 멀쩡한 사람만 보험회사에 입사하면 병신이 돼. 왜냐? 그게 몸이 아파요. 아퍼?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몸이 아파. 아.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들끓어.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아파, 장모가 아파, 그게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공감하는 게. 진짜라니까. 아니, 공감하는 게 나도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무료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게.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날짜를 잡아서 쭉 스케줄을 잡으면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다 교통사고해. 그냥 환자가 들고. 오, 왜 교통사고야? 다 못 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요. 아, 그다음부터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불이 안 된다니까 교통사고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 정신에 맞춰오더라고. 보험회사 이렇게 벌금 거꾸로 도망가 버려요. 그쵸. 돈을 그러네. 아니 어떠세요? 막 네. 너무 웃으시는데. 네. 아니 이분들 지금 아주 지금 뭐 너무 빵빵 이분은 터지는데? 아주 죽을 지경일 거 아니야.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월요일만 아니 일단 그냥 그렇게 몸이 아파요. 네. 그리고 어처구니 건 뭐냐면 아니 전 지점장님 감이 계시고 현 지점장님한테 아니 요 얘기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영어 업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말에 나가 보면 네. 업적을 잘하는 사람은 쉬어도 되는데 그 사람은 미쳐갖고 날뛰어서 막 일을 하고 있고 와. 진짜 1,200이라도 벌어야지 굶을 그렇죠. 그럼 또 주말에 놀고 있어요. 평일에 더 쉬어. 그러다가 맨날 얘기잖아. 여보, 너 동호회 아니야? 어? 네 하고 근데 왜일안 하냐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고 일을 안 하고 뭐가 어쩌고 나 저쩌고. 무시했다고 또일안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런 얘기 싱숭이 하면 또 그냥 그 동호회에 왔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병신이 자꾸 뽑히지? 그래서 자꾸 병신 아닌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36개월 동안 매니저가 지쳐하고 내가 병신이었구나. 그렇게 지나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도 와이프가 엄청 싸웠거든요. 그 여자가 모질란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아침잠이 많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맨날 설거지 같은 걸 밀어서 할까? 그렇게 맨날 욕을 하고 혼을 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신이었던 거야. 결론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날 재밌는 게 뭐냐? 이게 병신 보전 법칙이 왜냐? 가만히 보세요. 멀쩡한 사람인데 뽑아놓으면 병신 돼서 감옥 보내놓고 국회의원도 사람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 병신이 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병신이 돼. 뽑아놓고 감옥 보내고 또 뽑으면 또 병신 돼. 계속 욕하잖아. 그게 맨날 우리나라 대통령은 뒤끝이 안 좋잖아요. 대통령도 병신이 돼.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회사를 때려친대. 왜 때려친대? 직장 상사가 병신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부하 직원이 병신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아버지하고 부하고도 말이 안 통해. 아니에요. 부모가 병신이에요. 엄마가 병신이에요. 자식이 병신이에요. 알았어요. 병신 가만히 계세요. 다 병신이야. 알았어요. 병신 가만히 계세요. 제가 결론은 내가 병신이다. 결론 내가 병신. 아. 근데 우리 지원장님은 병신이 아니기 때문에 병신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깨우치신 거라고. 깨우치신 거라고.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반론. 아, 근데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진짜니까요. 예, 굉장히 큰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네. 제 모습이 보인 순간. 아, 진리다, 진리. 그때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조직도 성장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신이었던. 네, 그러니까 그건 건데. 그러니까 지금 딱 정상윤 선배님은 딱 그 이제 깨달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좀 빨리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죠. 제 조직원들에게. 근데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네. 그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매니저의 모습 이거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3천 몇 명의 에이전트들에게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봤더니 먼저 센스 있는 매니저, 밥 잘 사주는 매니저, 네, 내가 힘들 때 공감해주는 매니저, 네. 능력적으로 탁월한 매니저, 지식적으로 똑똑한 매니저, 나보다 더 부지런한 매니저, 그 다음에 내가 원할 때 달려와주는 매니저. 와우. 그러니까 결국엔 슈퍼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그 FC들이 원하는 매니저들을 합쳐봤더니 슈퍼맨인 거예요. 자기 애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심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슈퍼맨 사진 딱 띄워주시더라고요. 아, 본인도? 네, FC가 원하는 매니저들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슈퍼맨이 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매니저 때 교육을 받은 건데 아, 내가 원하는 FC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나도 저러지 못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매니저도 FC가 또 슈퍼맨이길 원하고. 그렇죠. 맞네. 아~ 네. 왜냐하면 뭐냐면 출근도 잘해야 되고요, 가동도 잘해야 되고요, 업적도 잘해야 되고요, 네. MDRT도 해야 되고요, 스타도 해야 되고요. 나 힘들 땐 또 좀 이게 나 힘들 때는 내 마음도 좀 알아줘야 알아주고. 되고요. 결국 리더 입장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맞네요, 맞아. 근데 얘가 한 명이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한두 명 정도야 그러지만 그럼 여덟 아홉 명이 원한다고 하면 그걸 그것도 아, 내가 병신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내가 그랬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순간부터 어느 날 예,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직이 성장을 하고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예. 저 그걸 조금 빨리 깨달으니까 이제 매니저 하면서 좀 조직이 성장했던 것 같고 우리 정상현 선배님은 이제 매니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거 깨달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원세균님은 깨닫고 있는 단계. 깨닫고 있죠. 예. 예. 연일 흑역사를 쓰고. 예. 지금 그냥 위장 빵꾸 나고 지금 원 대표님은 아마 밤마다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예. 지점장님이 또 인성이 너무 좋아도 또 그런 것 같아. 다 그쵸. 들어주는 것도. 예. 싫은 소리 못 하고. 싫은 소리 못 하면 예. 또. 그러니까 제가 책을 봤는데 그 한철환 씨가 지은 그 설득하지 말고 납득하게 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리더에게 중요한 요소는 신뢰인데 그 신뢰는 내가 듣기 좋은 칭찬을 많이 한다고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다가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끌라라는 거예요. 그 원칙과 기준이 어긋났을 때 그 조직원들에게 내가 화낼 수 있는 용기 정말 뭐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리더에게 필요할 때 그때의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네. 원성현 선배님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에게 뭔가 아, 좀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부지점장들 강의나 교육을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서 빨리 벗어나라. 예. 듣기 좋은 칭찬을 많이 한다고 내가 신뢰를 얻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따뜻한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해라. 제발 따뜻한 형, 동생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동호회에 된다. 아, 진짜 동호회에 그래. 동호회에 된다.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동호회에 망하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 하러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따뜻한 비즈니스맨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를 남기지만 비즈니스는 고마움을 남긴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들이 떠나고 났을 때 제가 비즈니스 쪽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서 상처가 됐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줬는데 떠나고 난 친구들은 연락도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은 상처를 남기지만 비즈니스는 고마움을 남긴다. 그래서 매니저는 리더는 정말 따뜻한 비즈니스맨이 되라.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돈을 벌어줘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매니저가 네. 해야 될 일은 그치. 우리 지점원들이 다 돈을 고소득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소득을 못 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지점장한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대. 나중에 깨우친 거야. 진짜라니까. 그만하죠 이제. 네. 아, 좀 불편하긴 하다. 그러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네. 전염됐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업의 신 말고 영업의 병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제안인데 왜냐면 맨날 영업의 신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도 나와야지. 아, 약자도 보호해야죠. 그 영업의 보호 아닌데 불러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 아니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소위 말하면 이걸 럭셔리 하면은 영업의 병신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야. 그런 플로로 야생의 느낌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영업이 신세 타령도 좀 들어주고 매니저 욕도 좀 하고 그 좋잖아요. 나, 영업의 병신 다음에 주셨을 것 같아. 다음에 특집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많아요. 많아요? 의외로 이 세상에 병신이 많아. 맞으니까 생각보다 한번 그러면 한번 스페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방송부터 파일럿이라는 게 있잖아. 파일럿 보내. 또 그들의 애환과 뭔가 그런 또 스토리가 있지. 또 그러네. 우리 또 저 박사님은 맨날 인류의 삶을 사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을요? 네.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조롱받는 입장에 계시니까. 아, 네. 실패도 많이 했죠.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흑역사 아직 안 나왔어요. 아, 흑역사.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네. 흑역사. 사실 영업을 처음 시작하고 제가 이제 제일 상처를 받았던 게 그러니까 흑역사죠. 예. 사인을 했어요. 예. 근데 집에 딱 들어가서 12시 반에 씻고 딱 누웠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에게. 그럼 느낌이 딱 있잖아요. 예. 딱 받았죠. 그랬더니 아 형 그 제가 사실은 그 뭐 다 있는데 형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거절을 못했다고 아. 계약 취소해달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울었어요. 또 하나 케이스는 종로에서 그게 극역사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종로에서 진짜. 제가 이제 차가 없었으니까 예. 이제 버스 종로 3가에서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려서 종로 5가에서 내린 거예요. 3가까지 걸어가야 되죠. 네네네. 너무 추운 겨울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영업할 때 그 뭐지 돈이 없어가지고 16만 원을 들고 동대문을 가서 셔츠 3장이랑 그 다음에 타이 2개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조끼 같은 거 예. 예. 그걸 16만 원에 다 샀어요. 샀고 옛날에 그냥 막 그 학교 다닐 때 입던 그런 코트가 또 한 1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고 이제 걷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껴입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입었는데 셔츠 입고 이제 코트를 입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재질이 아니잖아요. 아, 싼 거라. 그러니까 보온이 안 되니까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5가에 3가를 딱 걸어갔는데 너무 추워서 그냥 카페를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가정집 같은 그런 조그만한 카페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난 거죠. 그때는 뭐 아이패드 이런 게 멋있게 하지 못하니까 클리어 파일에다가 막 종이 넣어서 당시에 뭐 나왔는가 하면 막 그 ELS 막 이런 상품들이 막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막 증권사 받은 거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컷 상담을 딱 했더니 이 친구가 저 그냥 엄마 친구한테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선 매트라이프라는 회사를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S사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장이 그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토요일날 이제 정장을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이 세탁소에 맡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저녁에는 거의 영업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6시에 가가지고 부탁해서 열자마자 그걸 찾고 그래서 그 정장 한 벌이 계속 그걸로 입었던 거예요.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진짜 그것만 입었거든요. 한 벌로? 한 벌로. 이건 진심입니다. 예. 네. 한 벌 입었는데 몇 달 동안 맨날 돈을 못 벌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결혼할 사람 옆에 있었고 자금을 모으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일부러 막 네.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부터는 막
드라이클리닝을 맡겨도 이렇게 막 이게 막 쫀내라고 하나요? 아, 냄새가 네, 나잖아요. 네, 그렇게 영업을 계속 했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옷을 좀 하나 두 개씩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정도를 흑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흑역사는 방송 많이 한 거예요. 어디 몸도, 나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망했어 지금. 병, 아이, 지금 영업에 오늘 병신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 더한 흑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네. 그 굉장히 내가 보니까 마인드가 네. 긍정적인 마인드라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빨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성향도 있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 막 그걸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부풀리잖아. 자기는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네. 막 맞아요. 엄청난 것처럼 막 막 네. 북풍한 살에 거기서 말해 막 이렇게 막 아 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두 분의 흑역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아유 뭐 많아. 많이 했어 그동안에 뭐 엄청 많아요. 여기 또 출연자 중에 그 최상원 회장은 뭐 노래방에서 대가리 박은 흑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김용일 씨는 저 소금 맞은 흑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았죠. 아, 그동안에 그 소금 흑역사가 기억이 소금 흑역사 기억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가게 앞에서 재수 없다고 그냥 거기다 소금을 뿌리니까. 근데 똑같잖아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챔피언한 거예요. 그쵸?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오히려 더 공감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막 추운 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근데 아마 그거는 대단했을 것 같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아침 새벽에 그 옷 한 벌 가지고 한 벌 더 사도 되는 걸 그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벌 16만 원짜리 더 사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저만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 예, 내가 이걸로 있었고, 버틴다. 그다음에 뭐 월세부터 그다음에 또 자금 모아 결혼 자금 모아야 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또 영업을 하니까 또 이렇게 고객 관리하는 돈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고객의 명함을 딱 주고 받으면 그날 이제 되게 예쁜 엽서를 샀어요. 프랑스 작가가 막 폴라로이드로 찍은 그런 거 엽서를 만들어서 봉투도 되게 예쁜 거 사가지고 그래서 비싸거든요. 하고 저는 항상 이 편지를 보낼 그리고 그 주소에다가 엽서를 보내는데 손글씨를 써서 보낼 때 항상 등기로 보냈어요. 아, 네. 등기로 1520원. 네, 되게 비싸거든요. 네, 한 통에 이게 제가 고민이 많은 했거든요. 근데 등기가 한두 통이 아니니까 그거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어떤 영업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낄 수밖에 없었고 또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고업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버신 자산가나 뭐 병원장 이런 분들 모시고 싶은데 저는 딱 저만의 고만고만한 셀러리맨들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제가 또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고객한테 쓰는 돈은 팍팍 쓰면서 그거는 네 확실하게 나한테 썼죠. 쓰는 걸 아끼셨구나. 예. 돈 없으면서 막 한정식 모시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혼자서는 막 라면 먹고 뭐 이렇게 뭐 삼각김밥 매일 아침에 먹으면서. 예, 세븐일레븐에서 먹었던 그 삼각김밥. 고객한테는 막 한정식. 예, 그렇죠. 예. 그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런데 보험인들 중에 김성혁 지점장처럼 유난히 자기한테는 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자기한테 상을 주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예. 한 달에 한 번은 본인한테 상을 맞아요. 줘라. 예. 고객한테는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박해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그냥 싼 거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대충 밥 떼오고 그냥 밥도 그냥 걸르고 그냥 막 상담을 한다고 굶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신입 때 뭐 3W 할 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검은 비닐 봉다리 들고 출근하거든요. 김밥. 네. 1,000원짜리 김밥 그거 한 줄 사서 그거 아침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금 들어가는 김밥 먹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금? 자기한테는 비싼 거 먹고 알고 지낸 지 10년인데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망하는 거 같아요. 너 뭐야 또 밥 좀 사주고 그래요?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아니 우리 정상윤님은 이제 가계부를 쓰시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도 쓰시죠? 당연하죠. 엑셀로 쫙 하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언제 밥 샀고 내가 뭐 했는지 다 기록돼 있더라고. 몇 번 사님한테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정말 그게 언제부터 그 가계부를 쓴 거예요? 제 영업 2년 차요. 2년 차부터. 왜냐하면 쓰는 비용이 워낙 많은데 왜냐하면 저도 영업을 좀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급여로 막 2천씩 막 찍고 그랬는데 1,000몇백씩 나가요 진짜로. 근데 왜냐면 또 그때 돈 쓰는 건 컨트롤이 안 됐었고 또 어린 나이에 버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또 영업 초기에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투자인지 지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투자냐 지출이냐.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투자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 투자를 둔갑한 지출인 거야. 시간 지나 보니까. 네. 그러니까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김효석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밥을 세 번을 넘게 썼고 밥값을 50만 원 썼는데 아웃풋이 없어. 소개도 안 나오고. 아.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아니 뿌린다든지. 밥이나 사고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비용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품유집이랄지 뭔가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비싼 밥을 샀거든요 항상.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 네,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는 비용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많이 잘 보시는 분들 속빈강정일 수도 있어요. 속빈강정. 네, 왜냐하면 겉보기엔 외환외빈이라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본인 재테크가 안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가격을 쓰신 거고 아마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런 면에서 이제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철저히 이걸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도 아끼자 이렇게. 네. 대단하네. 네. 사실 그 젊은 시절에 빨리 MDRT 되신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기가 친구들에 비해서 돈을 잘 버니까 네. 뭐 이렇게 좀 폼 잡으려고 밥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많이 샀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아, 그러니까 거의 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일 굉장히 영향을 줬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은 정말 자기 통장에 5천 원이 있어도 저한테 5천 원짜리 밥을 사주는 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형이 저희 인생에 굉장히 큰 네, 멘토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 형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워왔고 또 부모님이 좀 그렇게 사셨어요. 네. 지금도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노인들을 돌보시면서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안 사면 우선 불편해요. 근데 또 매니저가 되고도 지점장이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뭔가 되게 잘 나가 보이는데 뭐 좀 그렇잖아요. 모양 빠지면. 그러니까 또 좋은 식당 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아까 되게 공감됐던 비용이 이게 투자인지 지출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똑같아요. 네. 비슷해요. 네. 원래. 네.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메모. 예. 적는 걸 되게 잘합니다. 지금 지점장님은 그래서 지점원들한테 밥 열심히 사고 계세요? 아, 예, 그럼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예. 예. 싼 거 사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된 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지점장은 진짜 성공 요인하려면 지점장님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점원들한테 밥 사는 거 아까워하면 망합니다. 아, 절대로. 진짜 망해요. 예, 정말로요. 아, 정말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사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돼. 왜? 점심시간 안 나오고 처앉아 있으면 또 밥값이 미친 나가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죠? 아, 점심에 나가 사무실 그 전에 내보내야지 또. 왜냐하면 다 안 나가고 또 늘어지고 있으면 밥 사도 마음이 편치가 않지. 안 그러겠어요? 기분이 좋겠어? 지금 지점이 망해가고 있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잘못 잘못 그래서 내가 매니저로 나간 거야! 근데 밥값을 내면서 아깝다고 진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좋은 걸 먹는 게 저는 제 인생의 낙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같이 하시면 제가 밥을 사면 다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점장이 되기 전에 후배들 하면 이제 밥을 항상 제가 사죠. 사면 이제 항상 후배들이 형 잘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점장이 되고 나서는요. 밥을 사면 당연히 사세요. 이게 또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은 거예요. 오버라이드. 너 오버라이드 받으니까 밥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말 한마디에 한이 맺혀 있어요. 원 대표님이 정말 지금 한스러우니. 지점장님은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쵸. 네,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현혁 지점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영업을 많아요. 영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분, 도전하려는 분들이 이제 미리 공부하는 분들 많아서 이걸 보고 이제 보험업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원승현 지점장님한테 오셔야 되는데 딴 데 간다면서요? 엉뚱한 데로 가서 덕분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원승현 지점장님이나
우리 김선혁 지점장님한테 오세요. 당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죠. 자, 두 분 자 이제 배틀 붙겠습니다. 자, 나에게로 와라. 자, 지금 방송에 공개, 공개. 아, 저는 아니 약간 저는 자, 공개 리프팅 한번 할게. 이렇게 자, 나한테로 와라. 아, 자, 서울 예, 예. 강남이다. 네네네네. 아유, 원승현 선배님. 분당 판교 이쪽이다. 이쪽이다. 그러면 경기죠. 저한테 경기 이남 지역. 나누는 게 좋겠네. 예, 그게 나눠야죠. 배틀 되면은 역시. 제가 따라갈 수가 프랜차이즈야?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원승현 지원장님부터 네. 자, 나에게로 와라. 자, 기회 드릴게요. 리크루팅 할 수 있게. 아, 자. 뭐 저는 이제 3년, 만 3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 작년에 이제 95년생도 한번 뽑아보고 예, 95년생 부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대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30대 한 중반에서 40대 후반 정도가 저하고는 좀 맞는 연령대라는 생각을 작년에 좀 경험을 했어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는 부지점장 시스템이 없습니다. 메트라이프 생명하고는 또 시스템이 좀 틀려요. 제가 다 케어를 대리점이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으로 그 정도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저희 메트라이프 고용 서비스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MDRT 뭐 이렇게 또 하면 뭐 이렇게 또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제도들이 있어서 아마 노력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아가는 제가 보험업계 처음 왔을 때 C-꼴C가 되게 좋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업계의 이제 좋은 시스템이니까 또 거기에 우리 금융 서비스가 또 좋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 성공의 길로 안내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믿음이 가. 믿음이 가. 아, 벌써 이렇게 인상을 봐도 네. 그냥 아빠같이, 오빠같이 하실 것 같고요. 자, 원래도 잘 나가는 지점장님인데 일부러 저희 게스트 세워주시려고 본인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신 네. 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공개. 네, 자, 네. 카메라 저기 보시고. 카메라. 불 들어오면. 네. 우선 서울권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원승현 선배님은 다 가시고요. 네. 자, 경기 이남에 살고 있는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네. 저희 지점에는 예쁜 여성 지점원들이 많습니다. 아, 이게 크거다 그거. 이거 진짜입니다. 예. 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오시면 제가 사진을 공개해드리고 또 만남도 될 수 있고요. 자, 우리 여성 예, 지점원들 우리 잘생긴 지점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굉장히 좀 내가 즐겁게 예, 아침에 출근하는 눈도 호강하고 퇴근하는 눈도 호강하고 좀 즐겁게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거기에 경기 이남 지역에 예, 계신 후보자분들은 저희 지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정보회사 홍보하시는 뭐 해결이 팩트예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설득력 있다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 좀 빡센 거 좀 싫고 나는 좀 이렇게 근태 약간 좀 저런 상태에서 그다음 또 전업으로도 영업하시는데 요즘엔 또 부업으로도 많이 해요. 좀 약간 널널한 분위기.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쪽 그 원승현 대표님 쪽에서는요. 영업 10년 차에서의 고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멘토링 받아가면서 나이는 내가 한 40대 정도인데 그런 분들 여기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30대 정도 해갖고 나는 으쌰으쌰 빡세게 진짜 아주 죽기 살기로 단번 신사 1년으로 덮여가면서 여기 가시면 돼요. 김서희 씨는 정리해 주시네. 이거예요. 네. 으쌰으쌰 파워. 으쌰 파워는 여기. 맞습니다. 난 뭔가 워라밸 그래서 속이 썩고 있구나. 출근을 안 해. 확실히 교통 정리가 됐네요. 아이, 즐겁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도 많이 됐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영업에 대해서 영업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이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기운이 처져 있는데 우리 지점장님 해야 될 일이 또 그럴 때 또 동기부여 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지점 한테 하듯이 네. 많은 영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회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예,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을 때 두렵네. 그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래 되신 분들도 느끼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이제 사람한테 이제 질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마음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결국 이 세상은 제가 아까 1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영업이고 4차 산업혁명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기술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용기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 살 수 없어요. 넷플릭스만 보면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일순간이고요. 결국 박차고 나오셔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키우는 거에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책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의 내면들을 키워내는 시간들을 좀 많이 쌓으신 다음에 지금 혹시 숨어 계시다면 이제 나오셔서 사람과 부대끼며 또 코로나가 좀 끊어지면 그 이후에 정말 용기 내어서 정말 멋진 그런 설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멋진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 실연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질리고 두렵고 상처받았다면 역시 사람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보험업뿐만 아니라 많은 영업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안에서는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도전하시고 만나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지점장님들이 계십니다. 밥도 사주실 거고요. 좋은 걸로 나와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진짜 재밌었고 함께한 점상현님, 또 원승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30분이 끝나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끝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